이 루트 사용자가 해킹을 당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가 노출된다거나. 첫 번째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꼭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해요. 함께 보시죠. 인턴이 묻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인턴 유진입니다. 오늘은 AWS 전문가와 함께 AWS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꿀팁과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솔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AWS 계정은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WS에서 계정 보안을 위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나요? 계정을 지키려면 위험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요. AWS 계정의 접근 권한을 생성하는 서비스로는 IAM, 즉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나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죠. 보통 기업에서는 AWS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 사용자를 추가해서 직원들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실 텐데요. 이렇게 개별 사용자 아니면 같은 그룹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정의하고 접근을 제어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어요. 약간 AWS 계정의 내부 보안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IAM 설정을 안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AWS 계정을 처음 만든 사용자는 루트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 사용자는 계정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당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만큼 꽁꽁 숨겨놓고 보호해야 하는데 IAM 설정을 안 하게 된다면 이 루트 사용자로 일상적인 작업이나 관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WS 계정 자체가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매우 취약해지겠죠? 이 루트 사용자가 해킹을 당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가 노출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내 카드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IAM 설정을 빼먹으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루트 사용자, 이 사용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꼭 IAM 사용자를 생성한 후에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비활성화 시켜주셔야 하고 만약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주기적으로 액세스 키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또 루트 사용자의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활성화해서 이중으로 인증을 해야 루트 사용자의 계정에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되도록 루트 사용자는 사용하지 말고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면 액세스 키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MFA를 활성화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해킹 사례는 뭐가 있나요? 많은 AWS 고객분들이 GitHub와 같은 웹 공간에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를 코드상에 포함하여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키가 어드민 권한이 부여된 IAM 유저의 것이었다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키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히 절대 웹상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이 벌써 나왔는데요. 코드상에 키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에 업로드할 것. 나도 모르는 새에 누가 내 계정을 맘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고들을 빨리 막으려면 계정 내 활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AWS에서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AWS에서는 사용자 활동 및 API 사용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계정에서 수행한 작업과 사용한 리소스를 로깅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데요. 인프라의 변경 사항을 적용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계정이 탈취된 경우라면 탈취된 사용자 계정을 확인하고 바로 차단해서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콘솔상에서 클라우드 트레이를 검색을 해서 이동합니다. 네, 클라우드 트레일 대시보드고요. 이벤트 기록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원하는 이벤트 레코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가 생성해 놓은 그 인스턴스를 중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벤트 이름에 스탑 이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최근 30분 동안 스탑 인스턴스 이벤트가 한 건이 나오네요. 해당 로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그를 확인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시각 그리고 뭐 어떤 유저, 어떤 액세스 키, 그리고 어떤 소스 IP가 이 이벤트를 트리거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리전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발생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인스턴스를 이 유저가 중지를 했네요. 하단에 이벤트 레코드 정보를 이 위 상단에 좀 보기 좋게 요약해 놓은 것이어서 이 하단의 이벤트 레코드에도 상단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상에서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90일이 지난 클라우드트레일 이벤트 로그는 이렇게 콘솔이나 AWS 클라이언트 통해서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90일이 지난 클라우드트레일 로그는 클라우드트레일 추적을 생성을 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트레일 추적을 생성을 하면 지정한 그 S3 버킷에 그 이벤트 로그 파일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을 한번 생성을 해 볼까요? 클라우드 트레일 화면에서 추적 생성을 눌러줍니다. 추적 이름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클라우드 트레일 이 이벤트 로그를 기록할 S3 버킷을 새로 생성하시거나 기존 버킷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파일에 대해서 암호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는 것만으로 이제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암호화에 사용할 키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이제 클라우드트레일 이벤트 로그를 기록 그 이벤트 로그에 이벤트를 생성을 전송을 하도록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이벤트 로그를 전송을 하실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워치 경보가 트리거가 되고 이에 대한 뭐 이메일이나 혹은 그 알림을 전송받도록 이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그 그룹을 새로 생성하거나 기존 로그 그룹을 선택을 하고 이제 IAM 역할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오늘은 비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추적에 포함할 이벤트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관리 이벤트, 데이터 이벤트, 인사이트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리 이벤트는 이제 AWS 계정에서 수행되는 그 관리 작업에 대한 로그로 예를 들어서 S3 버킷을 생성한다던가 IAM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하거나 VPC의 라우팅 테이블 규칙을 이제 구성하는 등의 이벤트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벤트는 AWS 계정의 리소스에서 또는 리소스 내에서 수행된 그 리소스 작업에 대한 로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S3 객체 수준의 API 활동, GET 오브젝트, PUT 오브젝트 API들이 포함이 되며 AWS 람다의 함수 호출 활동인 인보크 펑션 API, 뭐 아마존 다이나모DB의 또 객체 수준 API들 등이 이제 이 데이터 이벤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인사이트 이벤트는 이제 클라우드트레일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해당 인사이트 이벤트를 로그하는 옵션이고요. 이제 관리 이벤트를 선택하고 넘어가면 로깅할 그 API 활동과 로깅에 제외할 이벤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 이벤트를 이제 로깅한다고 하셨을 때 데이터 이벤트 선택하시면 로깅할 데이터 리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로깅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로깅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소스는 이제 뭐 데이터 이벤트 유형 추가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다른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이벤트 로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요. 데이터 이벤트를 비활성화하고 다시 다음을 누르고 이제 입력한 설정값을 검토를 하신 후에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 생성을 하시고 추적 생성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추적을 생성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90일이 지난 이벤트도 이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더욱더 안전하게 AWS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로그를 아예 볼 수 없는 건가요?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AWS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계정 내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90일 내 이벤트 기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난 이벤트를 분석하려면 꼭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해요. 소규모로 이뤄지는 해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90일이 지난 이벤트의 경우는 어떤 계정이 어느 리소스를 생성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죠. 아, 90일이 지나서 해킹 피해를 알아차렸는데 누가 어떻게 해킹을 한 건지 알 수 없게 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원인 파악이 어려우니까 AWS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WS에서는 개인 과실이 아닌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환불 조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용자가 해킹 피해를 당한 건지 파악하지 못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세 번째 꿀팁이네요. 혹시나 해킹을 당하더라도 클라우드 트레일 추적을 쓰면 환불에 필요한 정보가 로그에 남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AWS 솔루션 아키텍트 솔미님과 안전한 AWS 사용을 위한 꿀팁과 해킹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트레일까지 알차게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스타트업 램프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솔미님 같은 AWS 전문가들이나 AWS 파트너사로부터 보안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